뭐야?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어. 우리를 축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원이와 싱이에요. 오늘 약간 트리플S의 추상즈? 추상즈? 추상적인 사람. 안녕. 저희 오늘은 토크를 할 거예요. 네. 딸기 농부와 여신. 무슨 토크를 해볼까요, 오늘? 다들 저녁은 먹었나요? 저녁 먹었어요, 언니? 뭐 먹었어? 나 먹었어. 뭐 먹었어? 나는 키토 김밥이랑 소개팅 한 거 같아. 나는 키토 김밥이랑 과일 그리고 도넛도 먹었어. 많이 먹었네요, 언니. 저도 먹었는데 뭐 먹었어? 저는 식빵이랑 버블티 먹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야겠다. 다음에 먹으러 가는 걸 또 시그널로 찍어야 되겠죠. 저희 오늘 컨셉을 그러면 소개팅 컨셉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소개팅 전 소개팅을 이제. 자기소개. 나는 안녕하세요. 나는 트리플S 유의 유신 예신이입니다. 언니 너무 예쁘다. 뭐야? 어떡해. 아 저는 저는 우선. 트리플 S의 귀염둥이 딸기 농부 채원이고요. 저는 주로 취미가 독서랑 티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시면은 아 만나는 게 아니지 저랑 이제 함께 하시면 아, 책도 제가 이제 추천해드릴 수 있고 차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취미가 뭐세요 혹시? 아 취미는 네. 약간 영화 보는 네. 길이랑 쇼핑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취미 좋아하시면 쇼핑 제가 이제 항상 같이 다니면서 뭐가 어울리는지도 다 말해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퍼스널 컬러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무슨 색이 더 어울리는지나 그런 거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같이 쇼핑 갈까? 그럼 같이 갔다가 빵 먹고 버블티도 먹어. 좋아. 언니는 퍼스널 컬러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좋아. 근데 사실 나는 잘 몰라. 아 그래요? 제가 겨울 쿨톤 같거든요. 오, 맞아. 쿨톤 맞아. 약간 조금 시크한 매력이 있으면서 도시적이고 이제 그런 느낌이지. 겨울 쿨톤인데 언니가 이제 겨울 쿨톤 같아요. 내가 아무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우리를 축복하고 있네요. 그래? 자연이는 뭔가요? 저는 뭐 같나요? 약간 좀 딸기 색깔랑 어울려요. 딸기 색이요? 네. 빨간색이 빨강색이니까 맞아요. 저 겨울 쿨톤이에요. 맞췄어요. 신이 언니는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 똑똑해서 미안해.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저희의 다른 걸 또 얘기해볼게요. 소개팅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죠? 음식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나는 약간 좀 야채, 야채. 과일, 네네. 요거트 그런 상큼한 맛이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왜냐면 나는 상큼한 여자니까. 맞는 것 같아. 언니는 진짜 요정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만 먹어. 진짜. 아니야. 언니는 진짜. 좋아요. 무슨 저는 근데 마라탕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나도 좋아. 아 진짜요? 언니 그럼 다음에도 같이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아, 무슨 장르 영화 좋아해요? 액션? 무슨 장르 영화 좋아해요? 아 영화 장르. 나는 약간 좀 몽환적 영화. 아 나도 그치? 진짜 그런 게 진짜 좋아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뭐 있죠? 약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네. 약간 좀 그 딸기 색깔랑 잘 어울려 그 앞머리 있는 여자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응. 저랑 비슷하네요 뭔가. 아 그. 저는 뭔가 살짝 일단 저는 뭔가 여신 분위기가 나면 좋겠어요. 아 그럼 네, 여신. 전 앞머리가 없는 사람이 더 좋아가지고. 약간 좀 네. 난 것 같은. 그런 저희 조금 그럼 저희가 그럼 이제 잘 맞는지 보려고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 우리 서로 다 같이 이상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도 잘 맞아야 그치.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자. 짬뽕 짜장면. 난 이미 선택했어. 네. 자 하나 둘 셋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진짜? 뭐야 진짜? 어떨 것 같은데? 너무 맞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두 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다. 근데 사실 제가 짬뽕도 좋아하는데. 저번에 언니가 짜장면을 먹는 걸 보고서 나 왜 아 뭐야 그때 먹는 걸 보고 한번 짜장면이랑 해봤는데 다음 해볼게요. 네. 다음은 치킨 피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치킨. 괜찮아요. 전 둘 다 좋아하니까 같이 네. 먹으면 되죠 뭐. 맞아 사실 둘 다 좋아해요. 그럼 둘 다 같이 먹으면 돼요. 맞아. 사실 피자랑 치킨 같이 먹어야지. 맞아, 맞아. 따로 먹으면 좀 느낌이 없어. 잘 맞네요. 우리. 다음 것도 해볼게요. 다음 거 뭐 할까요? 쌀떡볶이랑 밀떡볶이. 그게 무슨 차이 있어? 몰라. 쌀이 쌀 그 떡으로 만든 떡볶이랑 응? 밀가루 통으로 만든 떡볶이랑 다른 거 해볼게요. 좋아요. 계절로 해볼까요? 계절 여름 vs 겨울. 좋아하는 선택했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겨울. 나는 추우는 게 너무 잘 타서 나는
그냥 근데 사실 둘 다 싫어요. 저도 사실 봄과 가을이 그치 좋은데. 나도 봄이랑 가을 봄 가을 중에 다시 해볼까요? 봄 가을 중으로 좋아 하나 둘 셋 가을 음식 빼고 맞춘 게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두 개째니까 그치 약간 좀 그 자기 취향 다른 사람이랑 아 원래 더 끌리는 그치, 거니까 그치 약간 좀 이렇게 달라야지 해야지 서로 맞춰가는 거죠 맞아 아 붕어빵으로 한번 해볼까요? 팥붕어빵 vs 슈크림 붕어빵 좋아 좋아요 얼마 전에 먹었잖아요 우리 그치 만 딱 그 중에 하나만 맞아 그 맞아 맛을 계속 먹고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팥붕어빵 역시 알죠, 우리 언니. 음식 언니 그때 먹었잖아 맞아 제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니를 언니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음식이 잘 맞아야죠 뭐 다른 거는 다음은 파인애플 청국장 vs 민트 초코 라면 아 청국장 뭔 줄 알아요? 알고 같아 그 냄새나는 된장찌개 한번 나도 됐어 정했어요? 응 하나 둘 셋 민트 청국장 아 이런 건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둘 다 별로서 먹을 일이 없으니까 맞아 괜찮아. 근데 나는 민트 초코 진작 싫어 저는 그냥 뭐 먹으면 근데 약간 좀 탕수육이랑 파인애플 항상 같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 다른 맞아. 맛이 있는 게 파인애플이랑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치 파인애플 다음 해볼게요. 아 다음은 딱딱한 복숭아랑 물렁한 복숭아. 딱복 물복. 오케이. 하나 둘 셋 물복. 잘 맞네요,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거만 잘 맞으면 되죠, 뭐. 뭔가 물렁한 복숭아가 더 뭔가 과즙도 많고 맞아 주스도 맞아 많아. 맞아 딱딱한 복숭아는 먹지 않을게요 물렁한 건 맛있어요 다음 해볼게요 맛있어 뭐가 있을까요? 아, 추천해주세요 웨이브 웨이브 오 너무 빨라서 못 읽겠어요 어 하나 봉 정하연 다섯 명 대 다섯 살 정하연 장 되겠어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정하연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그 한 명 정하연 몸이 조금 힘들어 다섯이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섯 살은 아마 귀여워 그냥 궁금해서 다섯 살 정하연 저는 지금의 하연이가 좋기 때문에 다섯 명 있으면 다섯 배로 좋지 않을까 근데 언니도 진짜 좋아요 다른 것도 해볼게요 추천해주세요 다른 거는 또 뭐 있을까요? 막내 대기, 만내 대기 어때요? 나는 저는 완전 하나 있어요 진짜? 그럼 하나, 하나 둘셋 막내 맞네 나도 막내 아
첫째? 오, 저는 막내. 뭐야? 이유가 있어요, 언니? 오, 이유? 난 그냥 몰라. 그냥 막내 되면 아마 모르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아, 저는 막내인데 괜찮아요. 그럼 언니가 막내를 하고 제가 막내를 하면 좋아. 안 겹치고 좋네요. 다 또 해볼게요. 또 뭐? 또 하면 안 되겠죠? 뭐? 어 잠깐만. 또 좀 무서운 질문 봤어. 네, 다 해볼게요. 단발 vs 장발. 아 하나 둘 셋 장발. 아 근데 뭐 단발 아직 단발. 안 맞아 안 해봤어. 해보고 싶어. 근데 나는 그냥 여기까지 안. 언니 해봤지 않아요? 해봐서.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나 몰라 나 예뻐. 언니는 머리를 밀어도 예쁠 거예요. 머리 없어도 예쁠 것 같아. 언니 머리 없어도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진짜로. 어떡해.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니는. 의미가 없었네요. 다른 걸 볼게요. 산 vs 바다. 아, 저 완전 하나 있죠. 나도 믿을게요 언니. 네.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바다. 산은 벌레가 너무 많고 그치. 바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너랑 같이 바다 가고 싶어. 아, 저도 그렇고 싶긴 한데. 다음에 시그널로 같이 가. 좋아. 1박 2일로? 바다 산책, 해변. 아, 너무 로맨틱. 해변 산책. 아니야? 언니 나 잡아봐라 알아요? 몰라. 아 모르는구나. 나 잡아봐라라고 있죠 이렇게. 나 잡아봐라면서 달리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고려해주세요 컨텐츠 팀. 다음 해볼게요. 다음 빨리 추천해주세요. 엄마 vs 아빠.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않을게요. 하나 둘 셋 또 한다고요? 아 다른 거야 나 이미 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가족들 사랑해. 두 개만 선택할래. 두 개 다 선택하고 싶어. 다음 해볼게요.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다 안 좋아. 둘 다 안 좋아요 언니? 아 요거트 좋아. 아 언니는 안 좋아한대요.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왜 이래? 말을 하고 와야죠. 아 진짜 여러분 자꾸 빨개진 것 같은데 살짝 붉어. 쿨톤이라서 빨개진 것 같아. 마라탕 마라샹궈? 너무 쉬워. 쉽다고요? 나는 너무 쉬워. 너무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마라샹궈. 괜찮아요. 전 마라탕 좋아하니까 같이 논아 먹으면 그치. 두 배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음악 취향. 음악 취향 난 약간 좀 R&B 좋아해. 나도! 아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R&B를 좋아해요. 나도 아, 진짜 듣는 게 다 R&B밖에 없어요 진짜. 나는 그 음악 취향 잘 맞는 사람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음악 취향이. 그치? 알죠 언니. 진짜 중요해요 음악 취향.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막 노래 막 신나는 거 틀고 이러면 조금.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이런 것만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맞아, 충분히. 진짜. 다음 또 해볼게요. 다음은 뭐가 있죠? 뭐 있죠? 아, 이거 어때요? 막 누군가에게 첫사랑이 되기, 마지막 사랑이 되기. 괜찮죠? 괜찮나? 생각해야 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좋아요. 됐죠? 생각했어? 됐죠? 어, 그럼 나도. 하나, 둘, 셋. 마지막! 이게 마지막 사랑이라면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어요, 언니 마지막 사랑이? 뭔가 마지막 사랑은 제일 뭐지? 기억할 수 있어. 죽을까지 전에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은 첫사랑은 언젠가는 이제 잊혀지고. 마지막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뭔가 첫사랑 그냥 이름처럼 첫사랑 그냥 약간 좀 뭐 풋풋해요 그냥. 실제로 없는 그쵸, 그냥 그쵸. 첫사랑 의미 없는 그 예쁜 단어. 맞아 근데 마지막 맞아. 사랑은 더 중요할 것 같아. 그쵸. 근데 그럼 진짜 언니의 마지막 사랑이야. 저희 그러면 둘의 케미명을 조금 정해볼까요? 좋아. 네, 괜찮죠? 저희 케미명 뭘로 할까요? 추천 받아볼게요, 한번. 농부여지. 저희 케미명을 받을까요? 격쿨즈? 그건 뭐? 아, 격쿨. 겨드랑이 쿨톤즈? 좀 어렵네. 격쿨즈. 오글즈? 안 맞지? 안 맞지? 그게 뭐야? 우리 잘 맞아요. 무슨 소리야 진짜로. 너무한다. 뭘 몰라 저 사람들 진짜로. 신체즈? 꺄르즈? 사차원즈? 원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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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즈? 잘 맞즈? 바보즈? 안 맞쥬? 아직 살짝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왔어요. 코치 소개팅즈? 연기즈 신부즈 신부즈 부부즈? 괜찮은 것 같은데 부부즈? 부부즈? 이런 부부즈 괜찮은 것 같아. 그치 부부즈 괜찮은데? 한번 저희는 부부즈로 하겠어. 좋아요. 우리 이제 바로 부부야. 이제 바로 건너뛰고 부부가 돼버렸는데. 뭐야? 아 진짜로. 저는 약간 천천히 다가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아 또?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다. 부부즈로 하겠습니다. 결정! 부부즈 결정! 소연 언니? 아 여기 없잖아. 있을 때 우리 좀 숨기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살짝 비밀로 해야 하는 사이니까 없지야. 비밀 뭔가 불륜즈? 불륜즈도 괜찮은 것 같아. 바람즈? 저희는 하연아 보고 있니 혹시? 하연 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하연이 소연 너 알지? 소연은 괜찮아. 소연 언니는 이제 우리 부부하면 그럼 내가 남편 할게. 이렇게 하면 서야 내 남편 나는 여보 그럼 나는 아, 너 남편 하면 그냥 그 역할이 또 다른 그치. 두 개가 있는 자리 달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서연 언니도 쿨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맞아.
소연도 어쩌면 서연아. 서연 언니 진짜 이번에 서아랑도 시간제 봤어. 학교까지 갔는데. 그니까요. 나랑 후에 안 가? 비밀즈? 또 괜찮은 거 같은데. 비밀즈? 비밀즈 약간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좋은데? 괜찮은 거 같아요. 비밀즈로 비밀즈? 해볼게요. 비밀즈 포즈. 비밀이에요. 다 보는 사람들 지금. 비밀즈 하겠습니다. 비밀즈예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 뭔가 이제 서연 언니 있을 때랑 이제 조심. 약간 좀 이런 눈빛으로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괜찮아요. 아니 신현 이제 서연 언니랑 저랑 다 완전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치. 언니 어떤 스타일이 더 좋아요? 그럼 약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니 언니들 조금 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같은데. 궁금했어. 그럼 어떻게 말하였으면 좋겠어? 아 근데 또 다르니까 뭐 서현 언니는 좀 시크하고 뭔가 그런 스타일인데 나는 이제 조금 더 어리고 어리고 뭔가 상큼하고 이러니까 동갑이냐 연하냐 이제 어렵네. 근데 어렵다. 왜 나만 어려운 어리고 질문을. 이제 그러니까 조금 동갑 동 아니 혹시 그 연상 선택 있어요? 나 연상 선택할래. 그럼 후보가 두 명 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연하의 맛을 언니가 알게 되겠죠. 난 아직 어리니까. 아 지금 아직 그 연하는 그쵸? 매력을 좀 천천히 느껴야 돼. 괜찮습니다. 저는 볼매니까. 서연 언니 보고 있지 지금? 보지 마. 내 마음을 알지? 그러면 둘이 손 크기를 재달라고 하시는데요. 만잡기?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런 거 알았어. 아 진짜. 다시 해볼 진짜 재볼게요 진짜. 이번에는. 잠시만요. 제가 둘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완전 조금 차이. 제 손톱이 길어서 언니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오래 만나면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은데 오늘 처음 만나면 조금 이제 바로 손에 잡아가지고 빨라전 아직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니. 우리 천천히 해요. 조금 천천히. 아 언니가 자꾸 내가 막 허벅지를 만나는데 진짜 뭐 이거 찍을 수가 없다 진짜. 그럼 저희 뭐 눈 맞춤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해볼게요. 아 진짜? 잠깐만. 그래 해볼게요. 다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자꾸 진짜로 해볼게요 한번. 아 언니가 자꾸 웃는데. 진지하게 준비. 이렇게 가리고 먼저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있을게요. 준비 시작.
언니가 재현이 너무 좀 눈빛을 자꾸 발사해가지고 너무 나 피해는 느낌? 아니에요. 완전 쓱 약해졌어. 마음 눈 맞추는 게 엄청 잘해요.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마주치면 아직 쑥스러우니까. 처음 초반이라서 약간 좀 부끄러워. 네. 아, 저 진짜로. 나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소연 사랑하고 싶어. 너도 하연 사랑하고 있잖아. 아, 그렇지. 아, 그냥 한 사람을 사랑, 한 사람만 사랑 안 해도 되지. 여러 사람의 사랑. 하연이도 사랑하고 언니도 사랑하는데 저희 둘이 찍고 싶은 시그널이요? 난 딸기 농장 가고 싶어. 딸기 농장. 딸기 농장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진짜 신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니랑. 난 진짜 요즘에 빠지는 예능 너 알잖아. 어, 그 농사하는 예능. 다들 너 알죠? 난 프롬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입도에서 나도 농사하고 싶어요. 아 진짜 그거 보고 일부러 언니가 저한테 약간 플러팅을 하는 거였어. 아니요. 어, 언니 아니었어요. 플러팅 아니고 그거. 제가 농사 짓고 싶어 했잖아요. 아, 일부러 그거를 언니가 보면서 약간 저 플러팅하는 줄 알고 좀 혼자만의 또 오해를 했네요. 아, 아니요. 맞아. 언니 플러팅 맞대요. 일부러 진짜 다 알고 있어요 언니. 또 어떤 얘기? 또 뭐 있어? 지금 다음 얘기는 둘이 안 읽어줄게. 그래서 케미명은 비밀즈입니다. 아 맞아요. 저희 둘 다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 출신이니까 더 그치요? 뭔가 약간 공감대가 있어. 아! 진짜. 언니 자꾸 천천히. 아, 아니 근데 아 자꾸 언니가 조금 네 천천히 아 네. 아 진짜로. 그래서 뭔가 좀 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언니? 맞아. 내적 친밀감. 신이 언니랑 친해진 계기? 아 근데 전 있는 것 같아요. 뭔데? 뭔가 그 걸스네버의 나이 연습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보고 뭔지 알죠? 시작 대형이 딱 이렇게 저는 뒤돌아 있고 언니랑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어서 뭔가 눈이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아 뭐야? 아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냥 계속 쳐다봐서 눈이 마주치나 했는데 언니가 약간 언니도 약간 쳐다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저는 그 연습생 때부터 친해지고 싶었던 멤버 누구냐 친해지고 싶은 멤버 누구냐 하면 항상 신이 언니 말해가지고 뭔가 진짜 조금 떨렸어요. 처음 만날 때 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떤데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고민 안 해도 돼. 처음에 진짜 걱정도 많냐고 어떻게 친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진짜 잘 맞아. 뭔가 딱 너 보고 약간 나랑 비슷한 성격이 생각만. 아 잠깐 언니가 제 허벅지를 만진다고요.
너무 빨라. 아, 아 언니 오늘 손 잡는 것만 한 그냥. 역시 연상이란. 아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지금. 진짜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아 허벅지. 다른 것도 해볼게요. 무서운 거 잘 봐요. 혹시. 오, 혹시 안 잘 안 봐요. 근데 나는 궁금해. 나는 어떻게 돼서 궁금해. 근데 잘 안 봐요. 약간 너 무서워? 아 저는 언니 그 무서운 거 잘 못 보는 편이에요. 잘 못 보. 아 전 잘 보죠. 그런 같이. 그래서 보다가 이제 딱 나오면 가려질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설레. 그럼 난 만약에 나 무서우면 나 이렇게 하면 너. 언니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같이. 좋아요. 뭔가 또 벌써 다음 데이트 신청. 다음에 둘이 귀신의 집 가는 시그널을 찍는 게 어떨까? 너무 좋아. 또 이미 설레. 이제 제가 반전 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귀신 다음에 쌍절곤으로 이제 약간 좀 연예인 매력을 좀 느꼈어. 그쵸.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 다음 또 해볼까요? 어, 그리고 언니랑 저랑 설레는 키 차이? 그 언니? 소연 언니랑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언니가. 근데 저는 설레는 키 차이니까. 딱 안기면은. 그럼 그렇다고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벌써 시간이. 위에는 까먹었어요. 여기 카메라 있어. 조심하라고요. 아, 알겠다. 빨리 꺼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그래서 저희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저희 둘을 알아가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그치. 전 언니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게 진짜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좋아요. 지금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연 그 무술도 엄청 잘했잖아. 사실 그 우리 방송 나올 때 처음 본. 아 맞아. 그 이런 하는 모습을 좀. 약간 좀 신기했어. 약간 저 어? 멋있네? 그런 느낌. 사실 약간 언니를 신경 쓰고 하긴 했는데 너무 어리게만 보이고 귀여워만 보일까봐. 그치 너무 딸기. 그쵸. 딸기 같아 보여. 근데 엄청 갑자기 확 이렇게 하니까 나 그럼 나중에 외형이 있을 때 나 안 무서울 것 같아. 언니 제가 지켜줄 수 있죠 당연히. 그치. 어필이 되었네요 또. 또 무술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방금 처음으로 든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끝나도 것 같아. 그치. 캡처 타임. 좋아. 우리 비밀즈. 비밀즈 포즈. 뭐 할까? 일단 비밀 이거랑 다 해볼게요. 다음 포즈 해볼게요. 다음 뭐 할까?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손을 잡았으니까 손잡기 포즈를 하나 어떨까 해볼게요 한번.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포즈를 해볼건데요. 하트. 하트 한 장. 아 뭐야? 내가 준비한 거예요 언니. 일부러 언니를 위해서. 하나 둘 셋. 이걸로 배경화면 바꿀게요. 좋아로. 근데 안 들키게 조심해야 돼 언니 알죠? 아 어, 알겠어. 도중에 그 우리 핸드폰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서현 그리고 하연 앞에 절대 핸드폰 진짜, 그쵸.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소개팅 모드를 끝내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인사하자. 오늘은 소개팅을 했으니까 다음엔 데이트하는 걸로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네.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 우리 이미 데이트하고 있어. 여러분 기대해줘. 안녕. 안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때? 하나, 둘, 셋.